자, 갑니다. 이제 자, 북한 현대사부터 하는데 이 북한 현대사가 이게 참 게으르 같은 존재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정식 수업에서 계속 안 했어요. 지난 한 3, 4년 동안. 그리고 30분짜리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편집변으로 올려 놨으니까 그걸 좀 봐라. 나를 못 믿는 사람은 믿음 천국 부신 지옥인데 사부님을 못 믿는 사람은 나는 구준생들은 구급 경찰에서는 북한 연대에서 나올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다음에 근데 나를 못 믿는 새끼들은 유튜브에 30분짜리 찍어놨으니까 봐라. 라고 제가 지난 3년 4년 동안 넘어왔습니다. 근데 문득 이 남과 북이 지금 급격히 지금 화해 통일을 해나가는 이 분위기에서 아 문득 아 이런 문제가 저는 단독 출제는 여전히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이건 단독 출제는 되지 않는다. 작년 경간처럼 저 뒤에 문제 그 1번 문제 있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경간이 40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의 남북한의 상황을 1, 2, 3, 4번에서 모두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냐 동그라미 3번 선택지가 하나나 두 개 정도가 북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 이런 걸 선택지 하나나 두 개로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북한에 관련된 단독 문제를 내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수업은 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15분, 20분 정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북한 현대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당연히 자,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입니다. 솔직히 그 뒤에는 나올 가능성 없어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945년 8월 8일 날 소련군이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미국이 38도선 분할 점령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에 38도선이 그어졌죠.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 통치를 합니다. 8월 24일에 소련군 사령부가 설치되죠. 자,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점령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은 점령 통치 방법이 약간 다르죠. 미국은 맥아더 포구령 1호, 자 뭐라고? 38도선 이남을 직접 통치를 했죠. 근데 38도선 이북을 통치한, 점령 통치한 소련군은 뭐라고? 간접 통치입니다. 소련군 사령부가 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활동을 인정했다는 거죠. 당시에 13도 중에서 우리 지금 1896년 아간 파천 직후에 23부가 13도 체제가 됐죠. 그 13도 중에서 38도선을 그어봤으니까 38도선 이북은 몇 도? 5개도. 강원도가 살짝 잘린다고 치고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알겠죠? 함경남도 함경북도 38도선 이북의 5도 지역에 자 황해도 인민위원회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건설됐겠지.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의 그 5도 인민위원회를 연합한 게 1946년 초에 만들어진 뭐라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야.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당시에 뭡니까? 소련군은 뒷짐지고 이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38조선 이북에서 자, 뭐라고?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라고? 35세의 누구? 김일성이라고. 아니, 34세의 김일성이라고. 그다음 이제 부위원장이 김두봉이지.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어떻게 했다고? 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뭡니까? 전광석화도 같이
자, 이런 말하고 소위 민주개혁이란 이름 아래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법을 자, 뭡니까? 밀어붙였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자, 요게 주도하는 소위 민주개혁. 자, 그래서 46년 3월 달에 토지개혁. 이 토지개혁은 뭐라고? 개인의 토지 소유를 5정부로 제한하고, 자, 그 다음에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의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주요 산업 국유화법을 제정을 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북한 정부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사건이에요. 야, 아들아, 너희들 잘 생각해봐. 당시에 38도선 이북에는 그럼 우익이 없어? 있죠. 근데, 자, 45년 12월 달에 신의주 방공 의거라고 하는 게 신의주 방공 학생 의거라고 하는 사건도 있죠. 당연히 뭡니까? 소련은 좌익이잖아. 사회주의 기여잖아.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북한의 우익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게 토지개혁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거 어떻게 한 거야? 월남을 한 거지, 월남을.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우익 세력은 대거 무려 뭡니까? 46년, 47년에 무려 80만 명 이상이 월남을 했지.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월남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6.25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00만인데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6.25전쟁 중에 월남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6.25전쟁 시기에 월남한 사람은 대략 120만 명. 그 다음에 6.25전쟁 이전에 이미 북한의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뭡니까? 토지를 빼앗기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친일 지주나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월남을 하지. 그러니까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만큼 이 북한 지역을 좌파 계열이 쉽게 더 빨리 장악할 수 있었던 거고 왜? 대거 월남해버렸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8도선 2부 이남은 또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세졌을까? 우익이 더 세진 거지.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시에 38도선 이북의 우익을 상징하는 지도자가 있어. 누구? 조만식이야. 이 조만식은 자, 건국준비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방의 군단위마다 전부 뭡니까? 지부가 건설됐단 말이야. 평남 건준을 이끌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 이게 조만식인데 이 조만식이 자, 이런 말하고 모스크바 협정에 반발하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 반탁투쟁을 하다가 소련군 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숙청됐다고. 자, 거기 나오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자, 평남 건준을 주도 이끌었던 조만식은 자, 이런 말하고 신탁통치 반대투쟁을 하다가 자, 이런 말하고 자, 연금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이따가 여러분들이 문제 선지 구성을 왜 저렇게 해놨는지를 아시게 될 거야. 북한이란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랬지. 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48년 초에 뭐가 됐냐면은 아니 그 48년이 아니라 47년 2월 달에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지역은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 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북한의 어떤 통치권, 행정권을 상당히 뭡니까? 이미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다 행사하고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48년,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올해는 뭡니까? 이게 평창올림픽 화해 무드 때문에 이 퍼레이드를 규모를 확 축소했다고 하는 2월 8일이 뭐라고?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먼저 창설된 거지. 작년에 경과 문제는 이걸 물은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보자고. 여기서 당.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뭐가 있었어? 조선공산당이 있었지. 자, 근데 이 조선공산당이 28년에 해체됐지. 그리고 이 조선공산당을 해방 직후에 뭡니까? 박헌영이 재건을 했지.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있다가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뭡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이게 좀 이따가 북조선공산당이 된 거야. 이걸 디테일하게까지 묻진 않아. 2009년에 선생님이 이걸 물었는데요. 그건 진짜 북한의 노동당 간부도 못 푸는 문제야. 아니 당시 기출문제를 보라고. 1945년 10월 22일하고 10월 29일에 일어났던 걸 순서배열을 하는 문제야.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한테도 그 순서배열을 하라고 그러면 난 걔 못한다고 봐. 그런 문제를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 냈으니까 미친 새끼지 그거는. 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북조선공산당하고 남조선공산당하고 갈라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북조선공산당이 어떻게 됐냐. 자, 김두봉 등이 이끄는 조선신민당, 북조선신민당을 흡수를 해갖고 이게 북조선노동당이 된 거야. 이 북조선노동당이 나중에 뭡니까? 남조선노동당, 남노당을 자 뭡니까? 집어삼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49년의 조선노동당. 지금도 북한의 유일정당이 뭐야? 조선노동당이지. 그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진 게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49년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내가 오른쪽 날개에다 실어놨지. 자, 뭐라고?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8월에 김두봉의 조선신민당을 신민당과 합당해서 북조선노동당을 만들었다. 나중에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남조선노동당과 합당해서 조선노동당을 만들었다. 보입니까? 자, 이게 뭐라고? 자, 그러니까 북한은 자, 봐봐. 지금 북한에 있는 당이 조선노동당이지. 이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경간이나 7급은 살짝 저는 이런 걸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오른쪽 날개 정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정. 이거는 뭐라고? 방금 이야기했지. 북한 정부의 모태는 뭐라고? 인민위원회.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북한의 5도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합쳐진 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야. 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좀 이따 47년에 뭐야?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다렸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3주 뒤에 1948년 9월 9일 날 뭘 선포한 거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북한이란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건 48년 9월 9일이지만 얘네들의 모태는 뭐라고? 인민위원회라고.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이건 무슨 소리야? 그렇죠. 지금 북한 군을 뭐라 불러?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뭐라 불러? 국군이라 부르지. 그렇죠? 국군의 모태는 뭐라고? 남조선 국방경비대에 이게 뭡니까? 미군정기에 있었던 국방경비대가 소위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야. 이걸 우리는 뭡니까? 지금 자 뭐라고? 한국강복군이 지금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지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지. 근데 북한이란 나라의 군대가 뭐라고? 조선인민군이잖아. 그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게 언제라고? 48년 2월 8일. 즉 북한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제 소련군은 철수를 했죠. 48년 자 12월에 소련군이 철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가로 2번에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연도 하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것만 대충 구별을 하면 돼. 여기 있는 건 뭐야, 이거? 얘는 뭐야? 아까 봤죠? 북조선 임시민회가 주도하는 뭐라고? 소위 민주개혁. 이 민주개혁 안에 뭐가 있다고? 토지개혁이 있다고. 이 토지개혁은 어떤 방식이라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는 72년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사회주의 헌법이야. 알겠죠? 주체 사상을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이야.
그 다음에 국가주석제를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러면 50년대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 50년대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는 정치 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 쪽을 보자고. 일단 정치 쪽을 보면 50년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야?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지. 그걸 봐야 되겠지. 자,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는 처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상은 김일성. 당시 김일성 나이 36세.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부수상은 뭐라고? 홍명희, 김책, 그 다음 박헌영 등이 부수상이지. 선생님, 그러면 연안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두봉은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지.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장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소련파를 대표하는 허가인은요? 외무장관이지. 당시 소련과의 외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자, 네 개 파벌의 연립정권이었던 거지. 김일성이 수상이고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자, 소위 김일성은, 자, 김일성을 뭐라 그래, 김일성을? 갑산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만주계라고 하지. 소위 만주에서 뭡니까? 김일성과 함께 36년, 37년, 38년쯤에 어떻게 했다고? 보천보전투, 조국 강복회, 알겠죠? 동북항일연군, 이걸 했던 이들이 바로 갑산파 또는 만주계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갑산파 만주계의 핵심 인물은 둘이지. 그렇죠. 김일성과 최현이지. 김책은 나중에 불우하게 죽었고. 알겠죠? 최현의 아들이 지금 북한의 지금 2인자인 최룡해야. 김일성의 손자가 지금 김정은이야. 중국이나 이 북한이나 간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황제로 추대된 그 시진핑.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중심이야. 지금 소위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는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어디 참가한 사람이야? 34년, 35년에 대장정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대장정에 10만 명이 대장정을 떠났는데 국민당 장제스 군의 뭡니까? 혹독한 탄압 끝에 1만 2천 킬을 돌아서 예난에 도착했거든? 36년 초에? 2만 5천 명이 도착했어. 그러면 그 중간에 7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지. 그 정도로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뭡니까? 이 중국혁명의 대서사시가 바로 이 대장정이라고. 그게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참여를 했지. 지금 중국이란 나라의 소위 이제 지도부는 다 그 손자, 증손자들이지.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지. 이게 갑산파야, 이게. 그 다음에 갑산파 말고 또 누가 있어?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누가 있어? 박헌영. 자, 누구라고 이게? 소위 남노당 계열이지? 남조선 노동당, 맞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자, 우리가 연안파라고 하는 누구? 김두봉 있지, 김두봉. 소위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예난에서 활동했던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그 사람들 말하는 거야. 예난파도 연안파라고 하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가장 규모는 작지만 당시에 뭡니까? 소련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이 누구야? 소련파가 있어. 소련파의 핵심이 누구야? 허가이야. 이 소련파라고 하는 건 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디로 이주된 거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지. 그 자식들 중에서 소련 공산당 당원이 돼갖고 나중에 뭡니까? 북한 건설에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 파벌이 자, 연립정권이란 말이야. 여기가 수상이지. 여기가 부수상이지. 여기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회의장이지. 여기 뭐야? 외무장관이란 말이야.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런 연립정권이었는데 6.25 전쟁 중에 자, 김일성이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연안파 2인자였던 김무정. 김무정 숙청했지. 그 다음에 그리고 자, 6.25 전쟁 중에 이 박헌영을 뭐라고? 미제국주의 스파이라고 해서 숙청했지. 총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6.25 전쟁 중에 여기는
소위 남노당파는 괴멸됐어. 그 다음에 자 연안파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어. 뭐 쌤이 그런 얘기 거기다 써놨지. 됐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김일성 권력이 상당히 공고하게 된 게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이게? 1956년 뭐야? 소위 8월 종파 사건과 관련이 있어. 이 8월 종파 사건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 자, 여러분 8월 종파 사건은 당시에 소련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스탈린이 죽으면서 후르쇼프에 의해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 그러자 이제 이걸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걸 비판하자 어떻게 한 거야? 사회주의 큰 형님이었던 소련과 작은 형님이었던 중국 공산당 사이에 뭐가? 소위 중소 이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여기에 자극받아갖고 여기는 누구? 소련파였던 허가이, 소련파하고 여기는 연안파가 합쳐갖고 여기는 김일성 우상 숭배를 비판한 거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뭡니까? 김일성이 상당히 수세에 처했고 실각할 뻔했지. 근데 김일성이 어떻게 한 거야? 역공을 취해갖고 이겼어. 어떻게 역공을 취했냐? 여기는 연안파와 여기는 소련파를 뭐라고? 종파주의 세력으로 역공을 취해서 소위 최고인민회의 표대결에서 간신히 이겼어. 그러면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한 거야? 전부 아우지탄광 다 보낸 거지. 이게 56년에 소위 8월 종파 사건이야. 자, 북한에서는 이걸 반종파 투쟁이라고 부르지. 이 8월 종파 사건 또는 반종파 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권력은 소위 갑산파가 확고하게 공산당 권력을 장악한 거지. 조선노동당에서 확실한 갑산파가 우위를 점령한 거지. 알겠죠? 자, 제가 거기다 써놨죠? 자, 이런 뭐라고? 8월 종파 사건으로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면서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됐다. 됐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게 72년 사회주의 헌법이야. 72년 사회주의 헌법은 주석제야. 그전엔 뭐라고? 수상제인데, 72년 사회주의 헌법은 뭐라고? 주석중심, 주석제야. 김일성 절대 권력을 강화한 주석제라고. 왜? 이제 김일성이 다른 파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위 김일성 독재가 확실하게 확립된 게 바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50년대에 북한에서 이 경제 분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성립될 때부터 북한이 사회주의 기획경제가 확립된 게 아니다. 당연히 46년에 민주개혁, 토지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개인의 뭡니까? 토지 소유나. 아니, 5정부 이하는 개인 토지 소유가 인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개인의 상공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알겠죠?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자, 57년부터 61년까지 북한이 뭘 하는 거야? 5개년 경제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5개년 경제 부흥 계획. 근데 이 5개년 경제 부흥 계획에, 자, 소위 뭐냐? 협동 농장화, 집단 농장화, 국영 농장화가 추진된 거지. 그래서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로 넘어가면서 북한은 뭐가 된 거야? 소위, 자, 이런 말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전환을 한 거지. 자, 그게 나오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7년부터 5개년 경제부흥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 개인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시키고 협동 농장화를 추진하고, 자, 그러니까 북한은 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추진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천리마 운동이야. 자, 여러분, 천리마 운동은 이제 50년대 후반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인민대중의 노동력 동원을 통해서 생산력 증대를 꾀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한 중국의 뭡니까? 대약진 운동하고 비슷한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죠? 천리마 운동은, 자, 이런 뭐라고? 인민대중의 참여를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자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50년대 후반에 뭐라고? 천리마 운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에 김일성 독재체제와 주체사상. 자, 여러분 갑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자, 김일성 독재 권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뭐에 의해서? 주석중심제, 주석제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주체사상. 자, 얘들아. 주체사상. 요즘에도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가 여전히 뭡니까? 30년 전, 40년 전 망령인데 아직도 쓰이고 있어. 무슨 뭐 우리 저기 저 뭐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지금 현 집권 세력고 주사파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사파라고 하는 게 뭐야? 주체 사상파라는 얘기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인 뭐 임종석 등이 주사파라는 얘기야. 사실 뭡니까? 이게 자기 반대파를 빨갱이다, 종북이다, 뭐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지. 자,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김일성주의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 이걸 이제 우리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죠. 사실 주체 사상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자,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주체 사상이 왜 언제 태동했을까? 50년대 중반에 자, 중소 이념 대립을 계기로 등장합니다. 당시에 북한은 난처했거든. 사회주의 큰 형님이었던 소련과 사회주의 작은 형님이었던 중국 공산당이 서로 이념 다툼을 하니까 이 편에도 못 끼고 저 편에도 못 낀 거지.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자, 북한에서 뭡니까? 자주, 주체, 자립, 이런 용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60년대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거죠.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도, 사회주의 지도 이념으로 자, 소위 명문화된 게 1972년 뭐라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자, 여러분 갑니다. 50년대 중소 이념 대립 이후에 주체사상이 어떻게 됐다고? 태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자, 이런 뭐라고? 사상적으로 체계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에서 뭡니까? 북한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채택됐다는 얘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가로 4번에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 자, 요거는 뭐, 여기는 이 김정일이 이미 죽고, 김정일의 아들이었던 김정은이 지금 이제 승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요 부분은 아마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북한이 자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더 나았다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70년대 이후에 자 남한과 경제력이 역전되죠. 남한은 어떻습니까?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고 그에 비해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런 문제점. 자,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어떤 모순.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지나친 자립 경제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실 뭡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선진 기술이나 자본 이런 걸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 너무 뭡니까? 폐쇄적인 자립 경제를 고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어떤 모순. 그 다음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과도한 국방비 지출. 그 다음 이제 에너지 난과 원자재 부족.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습니까? 89년, 90년, 91년 이 무렵에 냉전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일제히 뭡니까? 붕괴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북한은 더욱 고립이 됩니다. 교역 상대국을 잃어버리고 더욱 고립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랜 경제봉쇄.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 이런 뭐라고? 90년대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리 북한 경제가 뭐 꽤 괜찮게 돌아간답니다. 그렇게 없이 사는 게 아니랍니다. 휴대폰이 500만 대랍니다. 북한이 지금 돌아다니는 휴대폰만 500만 대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변화를 위한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겠죠. 가로 1번이 시험에 나오든가 아니면 뭡니까?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나오든가. 됐죠? 자, 얘들아, 선수들. 북한으로서는 가만 앉아 있으면 굶어 죽어요.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북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자본, 그 다음에 선진기술,
기술,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위험이 뒤따를까? 전 세계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 세습 체제, 3대 세습 체제라고 하는 북한 체제가 위협받게 되죠. 그렇죠? 북한은 뭡니까? 체제 유지와,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외자 도입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갈 수 있는 모델은 중국식의 제한적인 개혁개방 모델,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합니다. 합영법이 뭐야? 합자회사 경영법이지. 이 84년에 이 합영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수험적으로. 이걸 뜯어고친 1994년 신합영법이 얘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야. 신합영법. 자, 여러분. 신합영법 내용이 뭐겠어? 아니, 북한 기업과 합자회사를 만드는 외국 기업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부지나 세제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겠지. 뻔할 뻔짜지. 이게 합자회사 경영법, 합영법이 그거야. 외국 자본을, 자, 뭡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합영법이지. 됐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991년에 뭡니까? 나진선봉지구. 여러분, 나진선봉이 어디 있는 거야? 나진선봉이 여기 있는 거야? 나진은 있고, 선봉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만든 요즘 이름이지. 나진선봉이 여기 좀 있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경제특구. 자, 여러분, 중국식에 뭡니까? 중국에 가면 뭐 선전이니. 뭐 이런 경제 특구가 10개가 자 뭡니까? 오늘날의 중국 경제를 이끈 고당이야. 그러니까 1991년에 뭡니까? 나진선봉 경제 특구. 자, 여러분 뭐라고? 나진선봉 지구를 설치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런 뭐 자, 여러분 거기 보이죠?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게 2002년도예요. 그다음 이제 신의주 경제 특구라고 하는 것도 2002년도예요. 자, 여러분 2002년도에 신의주. 신의주가 어디예요? 자, 신의주 경제특구.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일 경제관리, 자, 뭡니까?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뭐라고?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북한 현대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독 문제는 어렵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해방 직후에 남북한의 모습을 한 문제에 다 뭡니까? 묶어서 문제를 낼 수는 있을 거다. 그 중에서 뭡니까?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1번, 4번 정도 선택지 하나나 두 개가 뭡니까? 북한 관련 지문들이 섞일 수는 있겠다. 알겠죠? 그 정도가 나올 수는 있겠다. 자, 여러분 갑니다. 이게 46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 소위 민주개혁. 자, 누가 주도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알겠죠? 이 민주개혁 안에 뭐가 있다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산업국유화법이 있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북한 정부가 이제 탄생하는 과정. 자, 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다렸다가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다. 알겠죠? 자, 수상에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 누구? 김일성. 됐죠? 자, 그런데 사실은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는 거. 알겠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0년대 북한의 모습. 자, 여러분, 50년대 북한의 모습에서 명심할 거. 정치 분야에서 뭐? 김일성 독재체제의 강화 과정. 자, 여러분 뭡니까? 6.25전쟁 중에, 자, 여러분 뭐라고? 남로당 박헌영을 숙청하고. 자, 그 다음에 연안파의 2인자였던 김무정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56년에 뭐라고? 8월 종파 사건으로, 자, 이런 뭐라고?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하고, 자,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확립된 게 72년 뭐라고? 사회주의 헌법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주석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0년대 북한 경제의 변, 그러니까 북한 경제. 자, 뭐라고? 57년부터 5개년 경제부흥계획. 자,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개인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하고 협동농장화를 추진하고 쉽게 말하면 50년대 후반에 북한은 뭐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때 전개된 노동력 증대운동이 뭐라고? 이게 천리마운동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북한의 변화. 자,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에서 자, 여러분 명심할 거. 94년에 신하병법, 그 다음 91년에 뭐라고? 나진선봉. 자, 여러분 뭐라고? 나진선봉 지구 설치.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002년에 뭐라고?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그 다음에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런 것들이 전부 네 개가 공통점이 뭐라고?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뭡니까?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외국 자본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북한의 뭡니까? 북한 경제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 오케이 말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